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이 0.3, 이 코스피가 0.46% 정도 상승을 했군요. 네. 뒤로 가면서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산타 랠리 아직까지 조금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네. 요새 이제 채팅창 이런 거 보면 산타 랠리 아니고 사탄 랠리다 그런 이야기들. 아, 니은 받침이 앞에 분야 뒤에 분야에 따라서 네. 사탄 산타. 아, 재밌는 그 용어들을 너무 많이 잘 네. 만들어 주셔가지고 산타 랠리냐 사탄 랠리냐 그걸로 이제 말이 많았는데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보면 아직 산타 랠리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막 뭐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뭐 나쁘진 않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역사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매년 이른바 산타랠리란 말이 나온 거는 그만큼 크리스마스 다가와서 좀 많이 달렸으니까 그런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뭐 그 정도 연말 되면 이제 배당 투자가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만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말에? 예. 아.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들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산타 랠리란 예. 말이 뭐 예.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우리나라만 있나? 미국에 안 가봐서 제가 뭐 산타라는 단어가 뭐 한국 단어는 아닌 걸로 있습니다. 예예.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말을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쓸 것 같아요. 예, 미국 사시는 분 혹시 아시면 네.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있었던 뭐 주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좀 살펴봐야 될 섹터들 어떤 거 좀 있습니까? 네, 지수는 13포인트 올라서요. 3998포인트. 뭐 오늘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오늘 IT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그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FDA 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 받자마자 저는 가장 걱정됐던 게 아, 또 바이오 죽었구나. 뭐 어저께도 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승인 신청했다라고 뭐 곧 나올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도 엄청 안 좋겠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바이오가 뭐 아니 뭐 반등을 주긴 줬는데 오전장에 좋진 않았어요. 근데 그 빈자리를 IT가 싹 다 메꿔줬습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부품주, PCB 이런 쪽이 엄청 좋았거든요.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오전에도 이야기를 좀 하셨을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 승인을 받았다. 중국이 14개월 동안 끌었었거든요. 예. 14개월 동안 승인 안 해주다가 네. 어제 저녁에 제 기억으로는 한 5시 반, 6시 정도에 속보가 막 뜨더라고요. 14개월 만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낸드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권 점유율 업체가 되게 됐는데요. 작년까지의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3%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고요. 키옥시아가 18.7%, 그러니까 한 19% 정도 점유율. 그다음에 3위 업체가 웨스턴 디지털이 14.7%.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2.3%, 마이크론이 11% 정도였고요. 인텔의 낸드 사업부가 7.5% 정도 돼서 인텔과 SK 하이닉스가 합치면 키옥시아를 넘어서는 20% 점유율의 사업자가 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낸드에 좀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면 내년도에 낸드의 빅그로스,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라고 봐야 되겠죠. 출하량이나 빅그로스가 4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이 심해지겠네? 이런 걱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실 인텔의 낸드 사업부 사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낸드 쪽 키우려고 하는 거 일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량도 좀 늘어날 거고 이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 또 몇몇 보고서를 보니까 또 반대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90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10조 원이 넘어서
내년도에 이제 한 9조 정도를 미리 좀 줘야 돼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도 지금 좀 있는 상황이고 그거 이제 자금을 부채로 조달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쟁 가격 경쟁하지 않고 수익성 위주로 갈 것이다 이런 뭐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는 강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네. 삼성전자 분위기도 좋았고요. 또 이쪽에 낸드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도체 쪽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대형주 중에 하나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네. 에. 최근에 정말 거의 한 50% 가까이 올라왔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 그래요? LG이노텍은 사실 주식 오래 거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클 산업이에요. 주가가 뭐 이렇게 신제품 나오면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다가 계속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 2020년부터 전고점 뚫더니 거의 그냥 뭐 50% 60%가 급등해버렸는데 가장 핫한 이제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 작년부터 IT 경기가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LG전자도 가전사업부가 수익을 엄청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업체들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오늘 가장 핫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PCB 업종이었거든요. PCB 업종이 급등했습니다. PCB. PCB는 이제 기판. 네. 그 뭐 컴퓨터 뜯어보면 그 안에 기판이 네, 있고 네, 네, 거기 네.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거 칩들을 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업체들인데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네.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어요. 이유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뭐 네, 네. 당연하겠죠.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이라든지 가전에 들어가는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여기다가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네? 자화전자라는 곳이 자화전자? 이, 네.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카메라 부품 네?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OIS라고 이제 카메라 손떨림 보정하는 네, 거. 손떨림 예. 보정하는 그 이제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애플향 공장 증설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까다로워서 좀 작은 기업이랑 잘 안 하는데 이건 이례적으로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만큼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 모양이군요. 뭐 사실 기술력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우나 네, 어려우나 삼성전자나 이렇게 꽤 오랫동안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은 좀 뭐 인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경기도 좋고 뭐 애플의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가전도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PCB라든지 IT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품주들이 오늘 대거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바이오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2차 전지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았으면 좀 주가가 떨어질 법도 한데 네. 오늘은 IT랑 가전 부품 이런 쪽이 코스닥을 좀 많이 살려줬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이 사실 꽤나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어요. 네. 스마트폰 사업이 약간 주춤해지면서 꽤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는데 최근에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그 기판 얘기하시니까 그 뭐 아카데미 상장가, 뭐 과학 상장가 이런 거 라디오 이렇게 만들고 납땜하는 거예요. 예. 그 인두로 이렇게 실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저도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와서 전파사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아 진짜요? 예. 근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전파사 진짜 많았는데. 네, 많았죠. 예. 많았죠. 예. 진짜 꿈이었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난 납땜하고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납땜 냄새. 그래요? 이럴 수가. 아, 그거 맡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 버스 뒤에서 나는 냄새. 아, 버스 냄새. 아, 저는 그건 좀 별로였어요. 다들 왜 이러십니까? 예. 혹시 뭐 본드 냄새 좋아하고 이런 식은 아니죠? 아니, 설마요. 네. 저는 가스였어요. 부탄. 아, 저는 어렸을 네. 때 이제 아카데미 과학 상자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걸 해보지 못해서. 거기 이렇게 작은 모터들 뭐 이런 거 이렇게 잉잉 네. 돌아가면 참 좋았던 네. 기억 납니다. 아,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정부가 선구매를 한 뉴스가 있어요? 네, 이게 오늘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바이오 업종을 조금 살려줬는데요.
이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전장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때문에 이제 어제도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 당연히 백신이나 진단 키트 같은 것의 수요나 좀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어제 많이 떨어지고 오늘 오전까지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늘 이제 정부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1천만 회분을 선구매 추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GBP510 이게 지난 6월에 열린 10차 회의에서 선구매 전제 조건인 2차 중간 결과 발표 및 3차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충족했다라고 하면서 천만 회분을 선구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과 치료제 관련돼서는 사실 대형주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이 마이너스 가다가 정부에서 올해 쓴 예산이 1,500억 정도인데 네? 내년에 3,100억, 그러니까 1,600억 정도 이제 백신 구매하는데 돈을 더 쓰겠다라고 하면서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갔고 네? 치료제 쪽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등 대형주가 반등을 하면서 바이오가 좀 살아났고요. 네. 사실 이 이슈도 먹는 치료제 이슈도 사실 10월 초부터 시장을 굉장히 짓눌렀었던 악재였거든요. 네. 머크가 먹는 치료제 개발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0월 6일이었으니까 그때 한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막 급락했다가 뭐 화이자도 또 개발했다라고 하니까 또 급락했다. 그래서 주가가 그 시점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자극도 여러 번 맞으면 여러 번 받으면 좀 무뎌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 업체라든지 바이오 업체들도 약간의 내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나오고 나니까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하면서 오늘 조금 반등을 주면서요. 바이오 업종도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뭐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이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백신이 물론 이제 우리 차장님께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백신이 이제 아주 없던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먼저 만든 회사 뭐 선구매 계약 해가고 빨리 이제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일 텐데 지금은 이제 백신이 마구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백신이 그래도 부스터샷까지 하면 남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남는다라면 지금 신흥국들까지 전부 다 갔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이오지 않습니까? 남대로.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데 아직까지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짤들이 돌아다니던데 네. 지금 1차, 2차 맞고 지금 부스터샷도 맞지 않습니까? 네. 화이자. 그러니까 화이자에 이렇게 쿠폰 찍는 것처럼 10번 찍으면 백신 10번 찍으면 10번째는 무료 백신 맞게 해주겠다. 그런 쿠폰. 그래서 쉽게 끝나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구매를 해 놓고 또 우리 업체들도 우리 거는 또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승인이 날 거라고 이제 예상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제 이런 선구매 같은 게 좀 있긴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된 뉴스도 큰 게 하나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컴투스가 뭐 엔터사를 인수했습니까? 네. 그 이정재 배우랑 네. 정우성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뉴스가 나왔던 엔터사 아시죠? 네. 그걸 지금 위즈윅 스튜디오와 컴투스 그러니까 컴투스 그룹이 인수를 한 거죠. 1,050억 원의 지분 51%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정우성 씨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우성 그리고 이정재 두 분이 이제 대주주인 회사인 거죠? 네네네. 1,000억 원에 샀다라고 합니다. 인생 참 불공평하네요. 네. 원래 불공평한 겁니다. 네. 컴투스가 200억 지분 200억을 투자했고요. 자회사 위직 스튜디오가 8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아티스트 홀딩스 지분을 51% 인수했는데요. 최근에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 뭐 게임빌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인수 합병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난주부터 한 세 번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넥슨 그다음에 컴투스도 그렇고 지금 인수합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이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실현을 하려면 그 안에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위직 스튜디오를 컨텐츠 사업의 구심점 역할로 이제 컴투스 그룹을 활용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상태고요.
예, 또 아셔야 되는 게 이정재, 정우성 같은 아티스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들이 드라마 제작도 합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때 미드 보신다 그랬잖아요. 미드 말고 우리나라 드라마 보세요. 다 봐서 그런 거예요? 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고요의 바다라고 어. 배두나 씨랑 공유 씨가 주연한 고요의 바다. 이 우주 맞습니다. 그거죠? 네. 아. 지금 여기 요 앞에 IFC에 가면 넷플릭스가 그거 관련돼 가지고 무슨 관을 체험관 같은 예, 것들을 예.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좀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드라마를 이 아티스트 홀딩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뭐 혹시나 뭐 이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겠지만 뭐 제2의 오징어 게임이나 혹시나 뭐 지옥처럼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또 이렇게 한방 빵 터지면 또 주가는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M&A와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조금 밀리긴 했지만 위직 스튜디오가 창 열리자마자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메타버스 관련돼서 주가가 대부분 하락했는데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네. 덱스터 같은 종목들은 오늘 또 주가가 나쁘지 않았었다. 아, 네. 보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쨌든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이 네. 위직 스튜디오가 이제 특수 효과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 곳이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요게 있고 그다음에 정우성 이정재 씨가 있는 아티스트 홀딩스 여기가 이제 매니지먼트도 하고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도 하니까 네. 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적인 물적인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섭렵하는. 네네. 아 다음 또 어떤 곳을 인수할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인수할 때를 잘 찾아내면. 이게 또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은 또 정프로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찍어 보시죠. 이제 수직 네. 수직 계열화, 수직적 통합 네. 이걸 위해서 예를 들면 CGV가 극장 갖고 있고 영화사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수직적 통합하는 예, 거잖아요. 예. 마지막 채널은 아마 하기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드라마 제작사 하나를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드라마 제작했다니까요? 아니 여기 약해. 작가군이 약합니다 여기가. 아, 네, 그렇게 되면 작가군이 빵빵한 드라마 제작사 하나를 더 추가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보다 좀 작은 회사 하나를 인수할 것으로 저는 이제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친구도 드라마 작가 한 분 계신데 옛날에니까 월계수 양복점이라고. 월계수 양복점? 네. 그 약간 좀 인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꽤 네. 인기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했었던. 아, 뭐 아는 사람 구모 작가님. 예. 저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저도 네. 있습니다. 네. 네. 뭐, 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은희 작가 알아요, 저. 어? 진짜요? 김은희 작가. 아, 물론 이제 직접 장중 감독이라 통해서 예, 네, 물론 네.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정프로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으로 감이 아주 좋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장 마감상 혹시 우리 저 센터장님은 오늘 시장에서 뭐 좀 특징적으로 일단 뭐 박 차장님이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제조업체 특히 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어요. 음흠. 반도체가 그랬고 가전이 그랬고 그런데 지금 올라온 폭도 대단히 큰데 11월부터 보면 지금 외국인이 5조 5천억 샀거든요. 네. 전부 다 이게 근데 전부 다 이쪽이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 이를 미뤄 짐작커 본 데는 사실 이런 그 IT 관련주들이 어쨌든 간에 더 많이 올라갈 거냐 이 여부는 잘 모르더라도 나름대로 바닥을 찍었다라는 공감대 또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나쁘다라는 공감대들은 형성이 됐다라고 보면 최소한 지수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현재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 안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찾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아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네? 장중에 8만 원 회복했습니다. 79,900원에 그러니까요. 끝나긴 했지만 아, 8만 원 네. 찍고 네. 네. 사실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공포를 사면
실패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까지 너무 실망들을 많이 하셔서 견디다 못해서 아마 파셨을 거예요. 되게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또 바닥이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도 경험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스스로 공포스럽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좀 반대로 포지션을 취해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 투자가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우리 박지영 차장님, 한투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IRP? 아, 그래요? 네, 한투 IRP. 굉장히 특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아, 작은 수수료 겠습니다만 그것도 모임은 또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장기 투자에는 수수료가 가장 네. 중요합니다. 아껴야 잘 삽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수료도 아낄 수 있는 한투 IRP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우리 한투 박지영 차장님은 얼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